자, 그럼 이것도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첫 번째 그릴 거는 나무 표현이고요. 오늘 진행할 만년필은 고네포구 아까 바닷가 그렸던 펜입니다. 이거 되게 이쁘지 않나요? 만년필. 자, 어떡하다가 또 이런 걸 구했어요. 이런 걸 구했습니다. 자꾸 굴러가. 이렇게 따서 들어가는. 투명해서 이뻐요. 지금 물소리가 조금 나고 있죠? 예, 밖에 바람이 좀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소리가 좀 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나무 하나 그리고 여기다 자동차에다 그리면 되겠다. 일단 첫 번째 작업. 이 화면을, 아까 이 그림을 사진 자료를 보고 다 그리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릴 부분과 생략할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 전봇대 같은 경우는 저 나무를 그리는데 전봇대가 있으면 조금 그래요. 그럼 빼도 되겠고요. 이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무랑 겹쳐져 있는데 좀 떨어뜨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길길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이쪽 담벼락 좀 그려주고요. 뒤에 자동차도 좀 그리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릴 때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연필로 설명을 하면서 할까요? 스케치를 지금 어차피 비전공자 학생들을 위한 작업이니까요. 연필 스케치를 살짝 해보겠어요. 연필이 없는 관계로. 자, 칼로그리크는 아니고, 예, 칼이, 모양은 칼인데, 야, 연필이에요. 아, 자,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구도가, 소실점은 이 정도 잡혀요. 실점. 여기, 여러분 보이나요? 워낙 약하게 나오는 거라. 그리고 길이 이렇게 S자로 꼬여져 있고, 여기에 작은, 담벼락과 지붕이 있는데 이거는 옆으로 좀뺄 겁니다.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담을 조금 크게 그리고요. 앞쪽에 있는 담 그리고 지붕 보이는데 지붕 이 부분도 살짝만 그리게 해줍니다. 가운데 이쪽에 전봇대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약간 삐딱한 전봇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전선 같은 것들 어번 스케치는 전선 그림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머릿속으로 이거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기가 좀 불편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이거를 대강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다 그려도 되고 아니면 뒤쪽에 좀 하늘 묘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작게 그리거나 요 뒤에 있는 건물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녹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로 여러분한테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50분까지 10분 진행을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금 선생님이 이거 구상하는 시간은 지금 2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갈 거 선생님은 요 전봇대. 말을 하면서 그래야 되죠. 갑자기 이제 그리다가 선생님 말수가 확 적어지거나 그러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집중 중인 겁니다. 뭔가 엄청 집중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스케치, 어반 스케치가 대상을 그때 봤던 그 느낌, 내가 여행을 가서 느꼈던 감흥이라든가 감동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재현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실 묘사에 어떤 친구들은 이 그림 그리면은 똑같이 그려봐 사진처럼 그려야 되는 어떤 그런 감각법령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전공자 학생들 같은 경우 똑같이 안 그리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그 느낌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처럼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너무 사실 묘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 선생님은 오래 그림을 그려오고 또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조금 사실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봇대를 그렸고 전봇대 주변에 나무 이게 담쟁이 넝쿨인 것 같아요. 되게 운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한국 전력공사라고 해요. 전기 관리하는 데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아마 철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뜯어내지 않을까.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보수 작업을 하거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기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해요, 그거는. 보이나요? 이게 전송될 게 궁금한 게, 선생님은 모니터 놓고, 앞에 모니터 큰거두개 놓고 보니까 잘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줌으로 전송되는 화질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전달이 될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한번 다른 폰이나 이런 걸 접속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접속해서 보면 또잘 보여요. 그래서 한번 그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으로 지금 줌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톡으로 보낸 내용. 아, 그거 선생님 조명을 안 켜고서 이걸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 조명 켜면 더잘 보이는데.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훨씬 잘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선생님 눈이 좀 부시군요. 전송 보면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이렇게 돌리면 안 되나? 보이긴 보여요. 디테일이 계속 만족스럽진 않은데 어쨌든 보입니다. 보이기는. 자, 나가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갈게. 나가주지가 않아요. 그걸 누르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의 나가게 딱 나오죠. 나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폰으로 접속한 나만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접속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조명이 좀 너무 센것 같네요. 조금만 약하게 할게요. 색깔도 바뀌나? 아, 이건 별로. 이건 너무 파랗고. 아, 이게 반반 섞는 게더잘 보이네요. 반반 섞어서 할게. 아, 이걸 미리 테스트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게요. 지난번에는 조명을 어떻게 했더라? 아무튼 나무 뭐 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 하려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나무잖아요. 나무 기둥 뿌리 쪽은 평범합니다. 평범하다기보다는 호리병처럼 생겼죠. 자, 선생님이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노이즈 선이라고 할까요? 찌글찌글한 느낌으로 그려나가는데 어두운 부분 위주로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이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덩어리가 참잘 잡혀 있어요. 물론 이제 나무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 보여줬던 두 가지 나무들이죠. 나무 가지가하고 상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나무들이 좋고요. 좀 풍성한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덩어리 묘사하다 솜사탕 같은 느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나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들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아까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그 방향으로 그려나가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진처럼 그리는 거, 사실 묘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면서 나뭇가지가 조금 사라졌거나 그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너무 큰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고요. 이 만년필 엊그저께 처음 사용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볍고 잘 나와요. 힘을 안 줬는데도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선생님 뭐또 만년필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첫 시간에 지급해준 만년필은 잘들 사용하고 있나요? 근데 그 만년필 잉크가 염료 잉크라 번지죠. 그래서 혹시 알료 잉크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그 카트리지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알료 잉크 집에 있는 알료 잉크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집에 프린터기 있으면은 프린터기 검정색이 알료 잉크입니다. 안 번지는 거. 그걸 쓰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프린트 잉크가 햇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서 오래 두고 볼 그림은 안 나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선생님 2년 전에 그려놓은 스케치도 프린트 잉크로 그렸는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그러면은 2년은 간단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도 멀쩡하고 앞으로 한몇 년은 더갈것 같은데. 물론 이제 더 보존용 잉크가 따로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만년필에 사용하고 있는 잉크는 카본 잉크예요.
일본 플래티넘사에서 나온 카본 블랙 잉크, 문서 보정용 잉크라고 합니다. 번지지 않나요? 그리고 화방 같은 데 가면은 아크릴 잉크가 있어요. 블랙 아크릴 잉크. 그것도 완전 비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이거 다 쓰면은 그걸 사볼 계획인데,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이게 잉크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진 않더라고요. 별로 저는 그림을 안 그려서 그런가. 자, 50분이 되었네요. 저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고요. 선생님은 그냥 이거 이어서 그냥 그릴게요. 딱히 뭐 지금 선생님 쉬는 시간 안 가져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잠깐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되고요. 2, 3교시에는 여러분들 대기실이 없습니다.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나갔다가 바로 접속하면 바로 창이 떠요. 우리 1교시에만 선생님 이제 들어오는 순서에 맞춰서 출석 체크안이라고 대기실을 놨고 안에 됩니다. 앞으로도 대기실 하지 말까? 왜냐면 선생님 처음 교육받을 때 이게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걸 누가 불순한 의도로 접속하겠어요, 우리 수업을. 그래서 그런 건데요. 좀 그리고 좀 있어 보이잖아, 대기실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화장실 갔다 올 친구들은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실 친구들은 물도 좀 마시고요. 혹시 아침 안 먹은 친구들 있으면 옆에 뭐 이렇게 간식같이 간식거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해도 누가 알아? 그럼 오디오도 안 켜져 있고 비디오도 안 켜져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되게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막 강제적으로 빨리 오디오 켜, 너 왔는지 왔는지 확인해야 돼, 비디오 켜,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줘서 선생님한테 필요한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 작업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접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도 상관없고요. 선생님 온라인 수업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리냐고 질문하길래, 또뭐 어떤 분들은 스케치도 안 하고 어떻게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연습하고 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림 어떻게 하면 잘 그려요? 한다면은 오래 그림 잘 그려집니다. 오래 그리면은.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 간혹 어떤 분들은 퀵 드로잉을 해요. 퀵 드로잉을 하면 빠른 시간 내리는 거예요. 딱 골목 길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 잠깐 버스 기다리면서 뭐 대중교통 기다리면서 슥싹싹 해서 5분 막 10분 이렇게 그려내거든요. 그렇게 그리는 스타일도 있고, 선생님은 한 작업을 스케치형을 한다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스케치만 합니다. 오래오래 이렇게 보면서 구석구석 관찰하면서 그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작업들 보고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 그냥 이래요. 오래 그리시면, 오래 보고 오래 그리면 잘 그려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안 하고 그리는 부분은 집중하는 거고요. 연습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잠깐 나간다고 보군요. 네, 괜찮습니다. 연습하고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 선생님 수업을 선택한 목적이란다면은, 나도 이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는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방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수업을 이수 후에 스스로 도움 없이 나 혼자도 그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독학해도 됩니다. 독학으로 연습. 자기 나름대로 연습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 그림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그리는 건지, 그런 거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다른 친구들의 그림,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의의는, 같은 소재를 보고 그리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같이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1시간 넘게 비디오를 촬영 중인가요? 잠깐 껐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 꺼야겠어. 뭐냐면
계속 촬영 중인가? 녹화가 되고 있나요? 이 화면과 소리가 서로 다르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돼요. 사실 입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입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맞출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정교하게 맞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카톡, 잠깐 카톡 답장 좀 할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네. 그래도 됐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개인 작업을, 선생님 시범을 보는 거라면은 계속 접속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만은요, 아이고, 잠깐 쉬었는데 그새 굳어버렸어. 자, 이 만년필의 단점. 잠깐 쉬면은 굳어버려요.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친구는 자기 개인 작업을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좀 떠들어 주는 게 저는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계속 접속 유지하면서, 그래도 되겠고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접속하고 있는 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 수업은 실습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 접속을 끊고 이어서 하다가 이따가 3교시 때 우리 그림 다 같이 보는 시간에 그때 다시 접속해 주면 돼요. 그리고 폰으로 접속 중인 친구 있죠. 네. 핸드폰이 지금 뜨거워서 폭발할 것 같아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 핸드폰. 왜냐면 선생님도 이거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봤더니요, 어우, 내 거는 발열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우리가 교실과 대면 수업 때도, 교실 강의를 할 때도 개인 실습을 하고 있지, 선생님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옆에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부담돼가지고 안 그려요. 못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어떻게 진행하는 거쭉 보다가 혹시 이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야지 하고 옆에 서 있으면은 못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그림 배울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무서워. 선생님 딴데가 있으라고.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말도 못했는데,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그걸 딱 얘기를 해요. 선생님 부담스러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지도했던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나무 자 솜사탕 같이 이 덩어리감 보여지나요? 자 이런 자료는 사실 나무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한다고 하면 되거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 쪽으로 나무를 그려 나가는 거고요. 나뭇잎의 어두운 부분 위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럼 점점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채색을 계획 중이다 그러면은 그 어두운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고 밝은 쪽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선생님 채색 영상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때는 오늘 스케치한 걸 가지고서 채색 실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원래 이제 촬영하고 파노라마 사진 찍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면 수업 때 직접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시험은 잘 봤나요?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시험 놓잖아요. 이제 이제 좀큰거 스트레스인데 좀 피하고 5월달은 좀 마음 편하게 학교 행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수학여행이 부활한다면서요. 선생님, 그 제주도 출강하는 학교도 수학여행 간대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제주도 학생들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오는데 올해는 제주도 학생들인데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수학여행인가요? 제주도 학생 입장에서는 소풍이잖아요, 그냥. 우리 육지에 있는 학생들이야. 제주도 간다 그러면 큰 행사고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대규모 행사지만은 제주도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가는 거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군요. 아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 우리 첫 시간 때 비행기 결항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또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은 가뜩이나 수업 일수가 하루 지금 모자란 상태인데. 자, 마이크를 잠깐 껐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고요. 여러분들도 마이크 켜놓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좀 시끌시끌하면서 막 그림 그리고 싶은데 여러분 대면 수업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들 조용하나. 전부 때가 좀더 위로 올라갈 걸. 우리가 사진 묘사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뭐 올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느낌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 얘기해놓고서 정작 자기 그림에서는 그건 좀 신경 쓰는 것처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오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어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묘사, 나뭇잎 묘사를 좀더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나무 그리는 표현을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 한 가지인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고, 그래 가면서 본인한테 가장 특화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 번씩 활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확대를 한번 보일까요? 확대도 잘안 보이는데. 선생님 보낸 그 사진들이 원본 전성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살짝 이 화질 저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이 나무 밑동 이제 그릴 때는 외곽을 먼저 딱 정해놓고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외곽을 잡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그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나무에 돌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로. 나뭇잎에 사용한 선묘랑 다르게 그리는 거죠. 나뭇잎에 사용한 선묘랑 조금만 다르게 해도 그 느낌이 달라지고요. 나무에 돌아가는 느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그냥 새까맣게 다 밀어도 상관없어요. 전공 학생들 지금 와 있죠? 전공자 학생들. 실기대회 혹시 나가나요? 지금 다음 주가 이제 국민대 실기대회 치러지고 한창 여러 대학들 실기대회 접수 중인데요. 사실 2학년 때, 1, 2학년 때는 상 받기는 힘들어요. 특히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자들이 나오죠. 그런데도 실기대회를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나가 보면은 우리 수업의 의의처럼 다른 학생들, 다른 지역에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 쪽 학교로 나는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럼 서울 학생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가장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실기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서울로 실기대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학생들 대회 준비를 시킬 거거든요. 입상을 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돼서 또 실기대회 나갈 때, 여기 작년에 한번 와봤던 학교인데,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긴장감도 좀 줄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예비반, 그러니까 1, 2학년들하고 3학년들하고 분리해서 치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건국대, 입시생과 예비생들, 그러니까 준비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평가를 따로 해요. 그런 데는 예비반 학생들도 수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크죠. 자, 여기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할게요. 여기는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런 묘사를 했었잖아요. 나뭇잎 표현할 때. 어두움을 진하게 잡는 거. 여기는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자, 2교시는 시작을 했고요. 2교시는 별도의 출석 체크는 없습니다. 이따 3교시 때한번더할 거고요. 여러분들 개인 실습 중일 테니까, 실습을 그냥 계속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일찍 너무 많이 내렸네요, 또.
어차피 말하다가 또 말 안 하면 또 어디가 꺼진 것처럼 느껴질까 봐요. 집중은 선생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하다가 말하면서 그리면 그리다가 어딘가 좀 틀려지는데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럼 속상하잖아. 그럼 또 그거를 아유 또 어차피 사실적으로 이루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라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다른 어떤 직선적인 묘사가 많은 건물들도 있고 이렇게 이건 뭐 직선은 당연히 아니고 곡선도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두지 않는 그런 선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그리기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유곡선을 이용한 터치 선묘를 이용을 해서. 계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 계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다시 볼까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느낌이 있죠? 이게 좀 더 올라가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약하게 가고, 솜사탕 느낌이 나오는지. 이쪽 어둠이 조금 약해 보이죠? 여기 조금 더 나무 표현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이제 뒤로 물러나 보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두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저 문소리가 계속 들릴까요? 지금 바람 때문에 계속 문이 쿵쿵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네요. 들릴 것 같아.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묘사 대강 마무리가 됐고요. 전봇 때 전선 그리는 거 이쪽으로 선 하나 이쪽으로도 쓱 가고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가고 있고요. 저 뒤로도 하나 가고 있네. 여기 가로지르는 거는 뺄게요. 그리고 지난 전선 하나 굵은 게 하나 이쪽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름 좀 멋스럽지 않나요? 개인 생각? 나는 멋스럽겠다 했다고 생각 드는데 전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초반에 얘는 조금 두꺼운 선을 할걸 그랬다. 그래서 저 나무랑 분리돼 보이게끔요. 이렇게 조금만 진하게도 분리가 돼 보이죠. 그리고 나뭇잎 좀 더 표현해 주고요. 주변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아까 이쪽으로 해서 지붕 하나 이렇게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는 두꺼운 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쪽과 좀 거리감이 생기게끔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데 아직 시골이라든가 좀 세월이 좀 있는 그런 집들은 네, 또 이런 지붕 묘사를 갖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우리 3시가 아니죠. 12시 몇 분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야 작품 감상을 한 20분은 잡아야겠죠. 20분에서 15분 계산하고 그 전에 물론 그 전에 완성된 친구들은 미리 보내도 됩니다. 우리 전에도 굉장히 빨리 그림 보내준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의 가장 좋은 점, 취지, 그림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요. 담벼락이, 뒤에는 담벼락이 있고, 얘는 또 앞에 있는 담벼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어져 있는 담벼락이 아니었다라는 느낌도 들고. 생략하고 싶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선생님처럼 이런 부분들도 나는 다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싶다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분위기를 더 살려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리기만 까다롭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 조립식 지붕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보여서 그려내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안 보이거나 어떤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담벼락, 저기 뒤쪽에 있는 게 중경이라면 얘는 이제 근경이겠죠. 근경의 느낌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과 거리감이 생기게끔 한 5분만 더 묘사하고 자동차로 넘어갈게요. 요즘 제주도 드라마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들만의 로맨, 아니, 블루스인가요? 그럼 첫해 거만 보고 나머지는 못본것 같은데, 제주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연스럽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다고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사투리가 지역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남부 쪽, 북부 쪽, 제주도도 나눠진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볼 시간 없을 텐데, 지금 그냥 괜한 이야기 꺼냈군요. 자, 이쪽은 이제 제주도 특유의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표현이 이루어지겠고요. 길 표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쪽에 이제 담벼락이 있고, 길 표현은 뭐 크게 없는데, 이게 비온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 바닥이 젖어 있고요. 비온날 사진을 찍으면은 좋은 점이 색이 진하게 나와요. 사진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살짝 적셔져 있으니까 젖으면 뭐든지 색이 좀 진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캐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있는 집이라든가 저맨 뒤에 있는 큰 집은 생략할 거고요. 하늘 그릴 거거든요. 그 외에 보이는 풍경들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시골, 그럼 다른 지역은 선생님이 가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파란 지붕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붕들을 다 일부러 파란색으로 칠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의외로 파란색 지붕. 저 여기 좀안 맞죠? 그냥 여기는 그런, 이런 경우에 그냥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쪽까지 아마 창문이겠죠. 근데 뭐 너무 알록달록하게 막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러면 조금 심란할까 봐 그런지 몰라도, 하늘색 지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들이 많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그래피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놓은 집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에 사는 누군가가 그래피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 때문에 그걸 해놨을 수도 있겠는데, 집에 벽 담벼락에, 제주도는 대부분 돌담인데 그 집은 담벼락에 그래피티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제주도라고 해서 여기 이제 고내리 시골이긴 하지만은 전부 다 이런 시골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집들이 다 되게 세련됐어요. 다 무슨 펜션 같고 카페처럼 해놨어요. 가정집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카페처럼 해놨어요. 근데 보면은 가정집이에요. 아침마다 학교 가면서 항상 들리는, 지나치는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되게 아담하고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가정집인 거죠.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에 놓고서.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자동차가 있는 풍경이 있었죠. 그걸 그릴 겁니다. 종이 하나 얻어놨죠.